이 밖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주목할 만한 채용 행사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잇따라 열립니다. 어디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박수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주관하는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오는 16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현대 기아차가 협력사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매년 권역별로 마련하는 채용 박람회. 올해는 광주 권역 37개 협력사들이 참여해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경력 구직자를 위한 채용 코너를 운영하고 취업 컨설팅 업자와 협력해 상시 채용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협력사가 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오는 30일엔 2015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 중소기업청 등이 그동안 각자 열어왔던 채용 행사를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구인 구직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00여 개 기업과 단체가 현장 채용에 참여하고 200여 개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구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 다양한 그 일자리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는 30일 오후 2시에는 조선대학교에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주관하는 능력중심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설명회에는 KT와 LG, 근로복지공단과 대한지족공사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해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